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사태 일 기시다에 불똥튀나 교체 목소리 커져라는 기사입니다. 당 내부서 사태 목소리 빗발치는 상황 유사.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지지율 20%대. 기시다 후미오의 일본 총리가 저조한 지지율로 정권 퇴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가 기시다 총리의 거취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2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단으로 일본 정계에 평온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앞두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던 것처럼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둔 기시다 총리가 저조한 지지율로 퇴진 위기에 직면한 점을 조명한 셈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두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지율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전에는 19%까지 내려왔었죠.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비자금 때문에 그런가? 기시다 총리는 이끄는 내각 지지율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진보 성향 주요 언론인 아사히 신문,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20% 초반이에요. 19%대에서 21% 왔다 갔다. 22%. 이달 초 지지통신은 면접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5.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5.5%, 19%까지 내려간 적 있지만 이달 초에는 15.5%면 내려가야 되죠. 15.5%. 그럼 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31%도 가지고 지지율 적다는데 그건 절반도 안 돼. 15.5%면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아소다로 부총재와 회동을 비롯해 중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당내 인사들과 점점 접전을 늘리며 총재 선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잡지사 문예춘추 온라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 자신이 파브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란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 참패 후 민주당 내부는 물론 측근들에게서조차 사퇴 압박에 시달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기시다는 자기 당내에서 나가라는 소리예요. 뭐 반대당이야 나가라 하겠죠. 그런데 자기 당내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이든도 그랬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는 오늘 11월 대선까지 남은 3개월간 미일 동맹 관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는 불안이 일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빈틈이 생길 경우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레이스 하차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믿는다며 일본과 미국 동맹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기시다는 오래전부터 지지율이 20% 전후로 이번에 보니까 뭐10%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초에는 15.5%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15.5% 대통령이 내려간 적이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총리의 교체설이 오래전부터 정치 자금 비리로 인하여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약해 있었습니다. 이번 바이든 후보 사태로 기시다에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죠. 지금 우리 유튜브에 방송에서 선가크루스 저의 선가크루스 유튜브 방송에서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의 인체 치명적인 독극물 카듐을 낙동강 상류에서 배출해서 대구, 뭐,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젖줄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Y 기업이
우리 집 주변에 하수인을 뻗쳐놓고 독을 갖다가 독파이프를 우리 집에 넣고 똑같은 독이에요. 그 자기 회사에서 나온 뭐 아주 거기서 생산되는 독을 갖다 우리 집에 풍기고 개를 독을 던져서 죽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자동차 급발진을 시키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의 이 유튜브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지금 숏을 저번 그 이미 업로드를 방해치고 있는데 이미 업로드를 시켜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 딸이 내 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이제 이 정치 코멘트라든지 어떤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올리하고 숏도 못 올리게 지금 12시간을 방해를 쳤어요. 숏을. 12시간 동안 숏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정치를 갖다가 이 Y 기업이 또 장난을 치고 이게 업로드를 시키고 써놓은 글을 갖다 날려버리고 업로드를 복사를 못하게 막 마우스를 막고 이런 짓을 계속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치 이 코멘트를 생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녹음했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방송으로 해버리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도 저기 업로드를 방해치고 시간을 많이 끌고 저기 지금 2분짜리 롱도 지금 저게 막고 있는데 2분짜리 이 롱이 업로드 시키는데 15분이 걸린다나요? 15분이 걸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2분짜리가 15분을 걸려야 업로드가 된다는데 금방 몇초 만에 돼야 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롱도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것을 하면 오늘부터라도 이게 업로드가 방해치는 경우에 이걸 다시 생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 바이든 사태 일 기시다의 불똥튀나 교체 목소리 커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